자, 본문사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간에 이렇게 however라는 단어 있죠? 이렇게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however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became valuable,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뉘앙스였고, 그 팀에게 여기서 전치사 뭐 in,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을 나타내는 이러한 걸쓸 때는 전치사 in 쓰죠. 여러 다른 방식들로 팀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자, 여기서 뭐 볼만한 거는 문장 삽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가 보면 그가 팀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들이 뭐였냐면 뒤에 나온 거 보면 그의 열정 같은 거 있죠? 이것이 모든 팀 구성원들에게 인스퍼레이션, 영감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이 말을 앞에다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 삽입을 여기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볼 거면 여기에서는 모든이라는 말로 all을 썼죠, 모든.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우리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모든이 every도 있어요. 모든이란 뜻은 이런 모든이란 all을 쓸 때는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 s를 써주는 복수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자 우리 요거랑 앞에서 한번 다뤘죠? 반대되는 because of가 있었어요. because of는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뒤에 문장 아무 쓰지만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주어, 동사 등이 사용됐죠. 자, 일단은 자, 동기를 부여하고 encourage, 용기를 줬다. 그들에게 이러는 게 되고. 그다음 여기 좀 볼까요? 자, seeing Ethan's smile, positive attitude and his hard work까지가 나왔습니다. 자, 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라면 바로 lift. 이게 동사죠. 자, lift는 들어올리다라는 표현인데, 자, 뭐 우리 책에 잘 아이고, 나와 있겠지만, 자, 우리 그냥 적어둘게요. lift. 누군가의 once, 뭐, spirit. 그럼 spirit를 쓰시면 기운을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붙었다? 올린다. 선생님, 갑자기 붙었다가, 북돋단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놀랍게도, 이게 seeing입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자, 여기에 쓰이는 seeing은 조금 적읍시다. 우리가, 자, 해석을 해보시면, 에단의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와 노력을 보는 것은 이라고, 해석상 여기에 seeing은 못마는 것이라고 쓰이는 동명사입니다. 이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물론, 이때 이 seeing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to see로 바꾸셔도 무관합니다.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런 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뭐, 여기서 볼 거는 뭐, every 뒤에는 보다시피 단수 명사. 아까 all은 뭐 student처럼 복수했지만 every는 이렇게 뒤에 단수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쓰이는 right란 말은 우리 오늘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right죠. 바로란 뜻. 모든 게임 바로 전에 뭐 at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살거볼건이 would란 단어인데 이 would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will의 과거 정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것은 원래, 뭐뭐, 하곤 했다. 하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우드입니다. 미래를 의미하는 우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에단은 항상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로 쓰십니다. In the middle of the group. 그룹의 한 가운데. 항상 중심에, 팀의 중심에 있곤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offering입니다. 자. 선생님, 잠깐 여기다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아래에다가 적을게요. 이렇게, offer라는 단어에, 이렇게, ing가 붙는 형태.
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영어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 앞에서 여기서 봤던 seeing처럼 동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위어를 괜히 돌렸네. 아이고. 자, seeing처럼 동명사로서 사용하는 우리가 ing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는 너무 줄여서 말했네요. 현재 분사라고 우리가 하는 ing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특히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명사는요, 해석상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때로는 뭐뭐하기 위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 현재 분사는 뭐뭐하는 중, 또 뭐뭐하면서 등으로 약간은 뭔가 진행의 뜻이거나, 그렇죠? 또는 우리가 또 이걸 다른 말로 능동의 뜻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분사는. 자, 이렇게 현재 분사를 구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둘다 똑같이 ing 쓰이죠? 이제 왜냐면 이 ing가 굉장히 우리 이 교재에서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지금 이건 처음 나왔는데.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에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팀의 항상 중심에 있곤 했습니다. 오퍼는 뭔가를 제공하다죠. 모티베이션을.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기가 되는 말들을 제공하는 것. 안 맞죠? 제공 뭐 하면서 정도면 알맞겠죠.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되는 이 오퍼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퍼링이 하는 역할은 바로 누구? 이 했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했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식해 주는 형태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보호라고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빈칸 추론이 나왔죠? 빈칸 추론. 왜? 했던이 그 무엇을 했는지 바로 여기 핵심에 해당되는 그 동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제공하면서라는 이 부분 했던이 여기서 하게 되는 내용들이니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He had a special talent.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자, 여기에 for는 전치사죠. 자, 무엇을 위한? 전치사 뒤에는요, 여기에 쓰이는 게 바로 우리가 동명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했던 동명사. 자, calm down이란 말은 누구를 차분하게 만들, 침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선 사람들을 침착하게 만드는 것을 위한 해석상 못마는 것을 해석되죠. 것을 위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자, 그런데 뒤에 and가 나오고, 자, 이 bringing이라는 게 나는 2번이라고 적겠습니다. 1번은 앞에 있는 coming입니다. calming down. 자, 왜 그러냐면 이 사실은 and와 이거 사이에는 또 for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그 special talent for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은 여기다 적을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1번과 2번은 병렬 구조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보다 이 and 뒤에 여기에 이 ing인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 당연히 동명사가 들어가야겠죠. 같은 성질의 단어가 1과 2의 각각 자리에 병렬로 이렇게 쓰여야 되니까 요거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문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또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추가할 때 사용하죠. 추가. 자, 이 부분이 이제 뭐 여기서는 주로 나오는 게 문장 삽입이 가능하다는 말은 추가의 의미는 내용 해석해 보시면 했다는 윈스턴 학교의 가장 큰 서포터다. 이 서포터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겠네요. 서포터란 것은 우리가 지지자란 뜻이니까 뭔가를 지지자, 지켜보는 사람들 또는 뭔가를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뜻이죠. 이 서포터에 해당되는 내용이 모든 그 플레이를요 다 아주 그냥 신중하게 다 관찰을 했다라는 이거 자체가 이 지지자로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 만약에 이제 이 우리가
이 뒤에 부분이 그 문장에 사용될 때 그는 항상 사이드라인에서 각각의 플레이들을 신중히 지켜봤다라는 말을 하려면 그가 왜? 바로 가장 큰 지지자였기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문장 삽입이 아주 들어가기 좋은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뭐 그런 정도? 하나 더 보면은 그치, each play. 자, 우리 오늘 체계가 여러 개 나왔는데 each도 마찬가지고 every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뒤에는 그렇죠, 단수 명사를 사용하는 거. 선생님이랑 그 공부하신 분들은 뭐 2, 3형제 해가지고 이더까지 이렇게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더 뭐뭐 또 역시 이것도 역시 뒤에 단수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자, 요거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빈칸처럼 올드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밑줄 넣고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 뭐가 들어가냐 뭐 이런 거 정도가 되겠어요. 시험에서 굳이 나온다면 우리가 접속사 문제 있죠. 뭐 예를 들어와 올드고다 각각 여기 밑줄 쳐놓고 문장의 흐름상 들어갈 만한 뭐 접속사 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비록 그는요 wasn't the man, wasn't the one, 그 어떠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 뒤에 들어간 이 making 좀 보실래요? making. 자, 영어에서 make라는 단어가 뒤에서 뭐 play랑 쓰이면 우리가 make, play란 말은 뭐 실제로 뭐 경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경기를 하는 해석상 뭐 때문에 이 ing 때문에 그래요. 이 ing 때문에 하는이라고 해석되죠. 뭐뭐 하는. 자, 그럼 여기에 쓰이는 이 making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바로 현재 분사가 됩니다. 이때는 앞에 있는 그렇죠.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 해석 다시 해봅시다.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 실제로 place 경기를 on the field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문장. 얼도까지는 비록 아니었지만 이래서 되겠죠. 자, 에단의 마음은 항상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건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자, 뭐그 정도 되고 뭐 어드마이어까지 여러분 다 하실 내용이고 이건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아요. 자, 4까지가 일단 됐고요.